신호를 보내자 있는 힘껏 그물을 끌어당기는 사람들. 그물 안은 온통 정어리다. 매년 10월에서 2월까지 타카 앞바다는 물 반, 정어리 반이다. 배 두 척이 양쪽에서 그물을 끌고 와 해변에서 옮겨 담는 전통적인 방법 그대로 작업한다. 이렇게 잡는 정어리가 하루에만 10톤이 넘는데 가까운 시장에 팔거나 말려서 동물 사료로 사용한다. 물론 먹기도 한다.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력 그 자체. 가슴이 뛴다. 덩달아 행복한 갈매기들은 해변을 떠날 줄 모른다. 살아날뛰는 대자연의 생명력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곳 오만. 그런 자연을 닮아 순수하고 친절한 사람들. 풍요로운 아라비아 반도에 노을이 저물어간다.